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뭐 기름도 쓰고 식용으로도 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노지에다가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건데 크게 키우고 싶진 않아서 이제 분재 형식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분재 형태로 이제 키우게 되면 가지도 짧게 만들고 마디가 길면은 분재용으로서는 조금 수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려나가죠? 짧으면서도 이것도 그냥 길게 좀 아깝네요, 그죠? 이 올리브 나무가 뭐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열매도 열리고 꽃도 피고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여서 그래도 잘 한번 키워봐야 되겠죠? 멋진 나무로 가지 정리는 이 정도로 그냥 뭐. 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해 올려서 한번 이제 키워봐야죠. 이제 다음 나올 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잘라주면 그쪽에서 이제 가지가 또 새로운 싹이 돋기 때문에 그래서 수형을 그렇게 이제 잡아 가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잘 자라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우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를 이제 바짝 잘라서 아예 이제 상처 치료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나무는 수세가 좀 이렇게 물른 나무 같아요. 그래서 상처 치료도 이렇게 바로 해야지 작은 상처도 또 타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뭐 호가위로 좀 날려주면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어떤가요? 나무 형태가 뭐좀 괜찮나요? 여기를 이제 일지로 여기 너무 낮긴 낮은데 일단 뭐 희생지로라도 한번 두고 보면서 일지를 만들고, 여기 이지를 만들고, 요거 이제 삼지, 사지.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수간이 좀될것 같네요. 가지 정리는 뭐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흙을 털어낼 때는 뿌리가 좀 상하지 않게 이제 갈키 모양의 이런 걸 가지고 살살 이렇게 털어내면 뿌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이제 막 잡아다니면 뿌리가 이제 다그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몸살을 앓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살 이제 털어내 봅니다. 이제 뭐 뿌리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어느 정도 좀 털어내 봐야 지금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기왕이면 뭐 얘도 좀 새롭게 목욕 싹 재배하고 옷싹 갈아입고 그죠? 아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흙을 그냥 아예 다 이제 털어내는 중입니다. 또 이런 나무는 뭐 수세가 좀 좋은 나무여서 뭐 이렇게 다 털어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몸살은 안할것 같아요. 치솟은 뿌리는 잘라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큰 뿌리는 그냥 뭐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냥 앙상해졌습니다. 아이, 귀엽지 않나요? 시
한 2, 3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애기예요. 근데 이런 게 소품이 재밌어요. 아기자기해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품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재의 어떤 품격은 어느 정도라도 수고가 좀 있고 해야, 그래야 뭐 표피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상하고 또 다양한 그 나무의 매력을 좀 골고루 감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이제 소품은 정말 그냥 제가 손이 엄청 큰데 뭐 제 손바닥 반만 하잖아요. 예,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게 손끝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되는 거 재밌어요. 누분에다가 이걸 이렇게 앉혀보려래요. 깔망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뿌리를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양쪽을 잡아줘야 될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서 흔들리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다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마사인데요. 좀 알갱이가 그래도 조금 굵어요. 그래서 이걸 바닥에 배수층을 조금 깔아줘야 됩니다. 동생사 소립하고, 그 다음에 마사 소립하고, 3대2 정도 배합으로 요즘 섞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줘야 됩니다. 동생사를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깔아주고, 나무를 이제 갖다 앉힐 겁니다. 움직이지 않게 요걸 이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살짝 잡아당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면 요걸 또 이제 끌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뿌리를 또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을 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좀 이렇게 잡아줘야 잘 또 버텨줄 수 있겠죠. 오, 좋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넣어주고서 세립자국토를 이제 위에 좀 덮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 다져가지고 이 흙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빈틈없이 꽉 이렇게 메워줘야 하는 거죠. 빈 공간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뭐 거의 수고가 10한 2cm 정도나 될까요? 수폭은 한 15cm 정도 될 것 같고, 아주 작은 애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봄에 가지가 나오고 또 잎이 풍성해지고 하면, 잔가지가 좀 받아지고 하면 또 모양을 어느 정도는 또 갖춰갈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될지, 어떤 모습으로 또 탈바꿈 될지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 왔습니다. 물회 먹으러 속초에 왔어요. 바닷가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파도 소리 하며 오늘도 뭐 꽤 많은 또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은 것 같네요.